자, 전 강좌에 이어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뭐를 갖다 볼수 있냐면 임업 경영 분석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임업 경영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임업 자산 변화를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걸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임목 자산의 변화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있겠죠. 그래서 보면 계층별 헬타르가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초 재고, 연말 재고, 또 성장액. 자,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목 자산 변화를 갖다 평가할 때 이 임목자산 평가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목성장액입니다. 그래서 이 임목성장액이 나와야 되죠. 단위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거기 임목자산 증감률이 필요하겠죠. 임목자산 증감률. 임목자산 증감률, 이걸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거기 보면, 증감률이 뭐가 되겠어요? 성장액과 매각액, 그래서 연내 증감, 그래서 증감률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걸 봐줘야 되겠고. 그다음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을 알아야 돼요.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지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재에 봤을 때 성장 내부 보유율 퍼센트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임목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의 내용을 갖다 보면 성장액은 한해 자란 모든 임목 가치의 원가 방법을 평가하는 겁니다. 성장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시 성장액을 갖다 표현할 때는 성장액을 표시한 것은 한해 자란 모든 임목 가치를 갖다가 이 임목 가치를 뭐로 나타난 건가? 원가 방법으로 원가 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성장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액은 실제 판매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각 임목의 육림비의 누적액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육림비의 누적액. 자, 그다음 연내 증감액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쓸때 연내 증감액은 연말 재고에서 연초 재고를 빼고, 그렇죠? 뺀 나머지 또는 성장액에서 그 매매액과 자기 소비 임목 가치를 뺀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47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천은 천 단위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7천 원에서 6만 3천을 빼면 8만 1천 원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재 도표를 보면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증감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증감률 있잖아요. 자산 임목 자산의 증감률. 자, 증감률이란 것은 임목 자산의 증감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때 임목 자산 증감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이게 그걸 나타난 거니까 임목 자산 증감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러면 연초 재고액 분에 연내 증감액 얼마큼 증감했냐? 증감액 곱하기 백분율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 자,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이라고 있죠? 자, 내부 보유율. 자, 이것은
하나의 성장액을 임목자산 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목자산 비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성장 임목 중에서 한 해의 성장 임목 중에서 판매하지 않고 남는 임목, 남은 것, 이걸 볼 수 있겠죠. 자산 비율. 이걸 성장액 내부 보유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액 내부 보유율은 어떻게 공식이 나타날 거냐. 자, 이것도 연내 성장액, 연내 성장액 있죠. 거기서 연내 성장액 마이너스 연내 매각액, 곱하기 백분율로 나타난 거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장액의 내부 보유율. 그러니까 매각하지 않고 남는, 판매하지 않고 남는, 이걸 따지는 거죠. 매각했으니까 뺀다는 건 남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이제 임업 경영 성과를 갖다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임업 경영 성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이걸 통해서 그 임업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럼 임업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지표로서는 첫째가 임가 소득이죠. 임가, 우리가 임가란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의 가구의 소득.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해 그 임가가 누릴 수 있는 소득, 어떤 여러 가지 그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임가, 자, 그 임업을 갖다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순수 임업을 통해서 얻는 임업 소득, 임업 소득, 또는 임업 순수익,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업 순수익, 임업 순 수익, 이런 것이 임업 경영 성과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임가 소득이란 말을 갖다 보면 되겠죠. 자, 첫째 임가 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임업을 하면서 각종 소득을 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임가소득, 임업경영뿐만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얻어진 소득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업소득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구성은 임업소득 플러스, 자,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 있다면 농업소득, 또 아니면 내가 일반 농업을 해서 하면 기타소득, 이걸 다 합쳐서 임가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때 이 임업이 그 중에서, 자, 요,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요 놈이 갖고 있는 의존도, 의존도,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의존도는 우리가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 나타나면 되겠죠. 의존도는, 자,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 비율이 결국 의존도 아닙니까? 아, 이 임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소득하는 것에 대해서 요 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임가순 전체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임업소득과 임업순 수익이라고 했어요. 임업소득과, 임업소득과, 결국적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임업 순수익. 그 임업 소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임업 경영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리해 보면 임업 경영을 통해서 얻는 임업 조 수익에서 마이너스
임업 경영비를 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뺀 거를 임업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임업 경영 결과 얻어진 소득. 알겠죠? 이걸 갖다가 임업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임업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임업 소득은 결국 임업 조수익에서 마이너스 임업 경영 뺀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을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임업 순 수익 조수익인가 하면 임업 순수익이 있겠죠. 그러면 자 임업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임업 순수익은 임업 조수익에서 여기서 뭐를 빼는 거냐? 생산비를 빼는 거예요. 생산비를 빼면 그것이 순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임업소득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임업소득률. 아까는 의존도 했지만 이거는 임업소득률이라는 것은 우선 임업조수익에서 차지하는 임업소득 비율을 뭐라 했어요? 임업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때 그 임업소득은 어디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냐? 이 임업소득 있잖아요. 이거. 요거는 특히 인공림에서 그 전체 면적과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인공림의 산림 면적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업소득은 인공림 있잖아요. 거기에 산림의 면적과 비례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업 순수익도 임업소득과 같은 산림 면적이 컸으면 증대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업 조수익이란 말은 뭐를 갖다 조수익이라고 그랬냐?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조수익이란 말은 소위 우리가 한 해 동안 임업을 통해서 경을 터져진 임산물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임산물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부산물의 소득까지. 그래서 부산물의 평가한 초액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 걸 임업조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업조수익. 자. 그래서 임업조수익을 그 구성하는 내용은 임산물의 판매에서 얻어진 현금 수익이라든가 미처분 임산물의 그 증가액이라든가 자가 소비된 임산물의 평가액 또 생산 자재 증가액 또 임목 생산액 등이 여기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걸 다 합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임업조수익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자, 임업조수익의 항목 조수익의 항목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임업해서 얻어지는 현금 수입이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임업 생산물이 있겠죠. 임업 생산물. 자, 여기서 그럼 임업 생산물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가계 소비액이 있겠죠. 가계 소비액 같이. 자기가 소비한 거 플러스 미처분 임산물의 증가액, 미처분한 임산물의 증가액. 자,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업 생산,
그 자재의 재고 증가액. 재고가 증가된 증가액. 그다음 임목 성장액. 자, 특히 임목 성장액은 무역할 때그 임목의 그 뭐랬어요? 육림비 누적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거는. 누적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수익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이 조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 투자 비용을 갖다 뭐라고 그랬냐? 그걸 갖다가 임업 경영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임업 경영비라고 하는데, 이 임업 경영비는 뭐뭐가 있느냐? 봐줘야 되겠죠? 자, 우선 임업 현금 지출 있겠죠? 지출. 자, 당연히 수입이 있다면 지출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감가 상각비가 있겠죠. 자, 이제 또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감가 상각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우리 감가 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도 아셔야 돼요. 이 감가 상각비란 건 뭐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도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이런 것이 상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1년 동안 그 마멸된 액을 견적하는 거죠. 특히 1년 동안 마멸된 액을 가져가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내용 연수가 있어요. 몇 년을 쓰느냐, 내용 연수. 거기에 따라서 자산가액에서 폐기가, 폐기가 곱하기 100 하는 것이, 100이 아니죠. 100분이라니까. 자, 요게 하는 것을 된다. 그러면 요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갖다 봅시다.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벌목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톱, 기계톱을 샀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벌용 톱을 갖다 구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기계톱을 구입했는데, 그 기계톱 구입이 만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나중에 이걸 없앨 때 폐기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연수가 10년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10분의 80. 그렇죠? 그러면 나아가서, 80,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나누니까 8만 원이 바로,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그것도 비용에 속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임산물의 감소액. 아까 증가액이라면 여기는 감소액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는 증가액이지만 여기는 감소액. 증가액은 조수익으로 잡고 감소액은 비용으로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벌림의 주벌림, 소위 우리가 주의할 때, 그, 주벌림의 육림비의 누적액, 볼수 있겠죠? 그래서 주벌 임목의 원가라는 얘기죠. 주벌림, 자, 왜, 무육, 그러니까 육림비 누적액. 자, 이것이, 임업 경영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임업 소득의 그 가계 충족률, 그러면 임업 가에서 소비 경제가 임업 소득에 의해서 지탱되는 비율 정도를 나타낸 걸 뭐라 써요? 임업 소득 가계 그 충족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업 소득 가계 충족률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일정한
임가에서 가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임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임업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임업 소득 구성을 갖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시험 문제 봤을 때. 자, 그러면 임업 소득 구성. 임업소득을 갖다 구성한다. 아, 그러면 임업소득은 구성할 때, 제일 먼저 구성할 때 그거 보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의 임지. 땅 있겠죠. 땅, 토지.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있으면 자본이 있겠고, 노동이 있죠.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 노동 구성의 3요소 아닙니까? 아, 생산 요소의 3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작용할 때에서 얻은 것으로서 이것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얘네들이 기여하는 기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첫째, 임지에 기속되는 소득, 임지 때문에 기속되는 소득. 자. 임지에 기속되는 소득. 그럼 여기는 전체 임업소득에서, 자, 임업소득. 임업소득이란 말은 우리가 임업 조수익에서 임업 경영비를 뺀 거죠. 그 소득 중에서 다시 뭐를 빼는 거냐. 우리가, 여기 보면 자본의 이자. 빼고 또 뭐를 빼는 거냐면 가족 노인 평가액. 이걸 빼면 그것이 임지에 기속되는 소득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기여도를. 기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본의 기속 소득. 자본에 기속하는 소득. 그럼 이것도 임업 소득에서 마이너스. 자, 뭐를 빼면 되겠어요? 지대. 그렇죠? 우리가 지대가 있겠죠. 지대. 땅에서 얻어진 지대. 자, 그걸 또 빼는 것이 있겠죠. 똑같이 뭐가 있어요? 가족, 노임, 평가액. 이걸 빼겠죠. 다음, 세 번째는 가족, 노동에 기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임업소득에서, 임업소득에서 마이너스. 자, 뭐를 빼는 거냐? 여기는 지대 플러스 자본이자. 이걸 빼면 역시 가족 노동의 기속소득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경영관리 기속소득은 뭐냐? 그럼 경영관리 기속소득은, 우리가 얘는 결국 기업의 이윤 아닙니까? 그래서 임업 순수익에서 임업 순수익에서 얘는 순수익. 그러면 앞서 임업 순수익이란 말은 뭐였어요? 임업 조수비에서 그 조수익에서 뭘 뺀 거? 생산비를 뺀 거죠. 그러다 임업 순수익이랬잖아. 여기에서 뭐를 갖다 우리가 빼야 될 거냐를 아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빼면 되겠죠. 지대 플러스 자본이자. 이걸 빼면 임업 경영에 기속하는 소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득 그 구성안에 있는 그들이 기여하는 비율을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난 거고,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나머지를 공제하고 남은 것, 그것이 기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제하고 남은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임지가 그러면, 임직에 대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하고 남는 것, 그게 임업에 대한 임지가 나타나는 것. 또 만약 자본이다 그러면 자본을 뺀 나머지 지대라든가 가족, 노인평가액을 뺀 나머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임업 저 수익을 갖다 구성할 때, 자, 임업 현금 수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수익이냐? 이거는 1년 동안 지나면서 임업 생산물에 대한 판매 수익금, 그걸 갖다가 임업 현금 현금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 임업 현금 수입 같은 거는 임목, 원목, 부산물의 매각 대금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업 생물에 대한 임업 생물에 대한 가계라고 그랬죠? 자, 가계 대한 거. 자, 임업 생물 가계 소비액이라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에 생산된 그 생산물 중에서 가계를 위해서 소비한 그러한 견적액이죠. 가계에 위해서 소비한 거.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 이제 미처분 임산물의 증가액이다. 그럼 미처분 임산물의 증가액이란 건 뭘 뜻하는 거냐? 원목이라든가 목탄이라든가 또는 버섯 등 연도 말기에 제품 그 재고품의 가액이 연초에 비해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 증가액을 볼 수 있겠죠. 증가액이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증가액 했으면 조수익이고, 그렇죠? 그것이 감소했으면 뭐가 되죠? 하나의 여기는 경영비로 들어간다. 이거 조심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업생산의 자재 재고 증가액이랬죠. 임업생산의 자재 재고 증가액.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묘목이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약재라든가 작은 기구, 이것이 연말 재고품 가액에 대해서 연도 초기에 비해서 증가한 것 또는 감소한 것,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목생장액이라고 했죠. 그럼 이 임목생장액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1년간 육림 과정에서 임목에서 부과된 원가를 갖다 말하는 거죠. 원가. 자, 그래서 이 벌목, 임목,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앞서 배웠던 것 중에서 주벌림의 육립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주 임목 원가 이런 말 쓰는 것으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소득 구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소득이 이루어지냐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 경영의 수익성을 갖다가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살림 경영, 자. 그 이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그 지표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간단적인 육성 임목,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간단적 육성 임업 수익성 분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를 갖다 기점을 해야 왜 간단적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립 후 10년 경과 때 벌게 되란 주벌이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을 경영 계산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림을 했다. 그러면 10년 경과돼가지고, 이때 벌게 달해서 뭐 하게 되면 주벌하게 되면, 이때를 진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임목 생장 수익 성질, 즉, 매년 임목의 생장가를 평정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령 인분 생장액이 있어요. 매년 직접 원가 소유인 조림비의 누적액을 평가하고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령 인분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가. 자, 그러면 여기면 임목의 유령 시대 경과해 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매매가 생기면 실제 재고 조사를 해서 생장가는 초기 말기에
평가 차익을 갖다 구하는 것을 장량, 인분, 생장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임목, 매상, 이익이 있습니다. 자, 또, 임목, 자산, 재평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간단적 육성 임업 수익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건 간단,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의 반대가 되는 게 뭐였어요? 보속적, 계속적이란 말이죠. 계속적 임업 육성, 그러니까 육성 임업 수익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즉, 항상 재고법에 의한 손익 계산이 있겠고, 항상 재고법. 여기서, 우리가 왔을 때 수익성을 갖다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냐면, 슈말렌 바흐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요 사람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재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고법에 의한 평가라는 것은 기말 재고 상품을 항상 재고와, 항상 재고와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항상 재고는 고정재산으로서 고정재산 같이 당초 구입 가격을 계속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법정 축적, 즉 법정님은 임목 축적을 항상 재고로 간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벌채량은 생장량과 일치할 때 거기를 통해서 손익을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그, 벌채 과부족 평가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 증벌하는 경우가 있겠고, 벌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은 굳이 거기서 설명할 거 없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림 과부족 평가 처리인데, 어떻게 조림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조림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비교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뭐, 널리 나올 거 없이 간단 육성 임역 수익성 분석이 있다. 조림은 10년 경과를 해서 주벌을 기점으로 한다. 보속은 항상 재고법을 기점으로 한다. 수익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요구하지만 뭐 문제 삼을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의 경우는 뭐에 대해서 나갈 수 있냐면, 임업 생산 함수, 또 경제적, 뭐라고 쓰면, 합리성. 즉, 임업 생산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업 생산에서 어떤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물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물과 투입된 생산성 사이에 함수가 나타나는 걸 생산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산 함수의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 생산 함수의 가장 대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생산량이라고, 여기를 갖다가, 이 Y축을 생산량, X축을 갖다가, 걸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때 걸음이 이 생산량에 미치는, 알겠죠? 미치는 그러한, 함수 관계를 갖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를 갖다가 생산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얼마큼 투입했을 때 요게 얼마큼 이루어지느냐,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산 함수 관계하고 생산력 관계를 갖다 본다면, 일정 내가 걸음을 투입하면 투입만큼 일정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정점기에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봤을 때 뭐냐, 생산 비례 상태가 나타날 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체증 할 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생산이 뭐가 됐어요? 체감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정한 경우는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비례해서. 그러다가 일정하게 뭐가 될 수 있냐? 이 자체가 체증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체감되는, 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자, 만약에 수확량하고 이 걸음과의 관계를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나타낸 것을 생산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비례 상태가 나타난다. 그러면 수익이 그 직선적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 자, 투입한 만큼 산출되고 투입한 만큼 산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올라가면 수익성은 증가되지만 점점점 뭐가 되냐면 증가는 하지만 체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가는 대대 체감,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또 일정 기간은 뭐가 될수 있어요? 투입을 점차 늘려감에 따라서 추가되는 생산량이 점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자꾸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함수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냐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이쪽을 비교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우리가 빵을 먹는다. 자, 만약에 빵을 먹는다고 연상해 봅시다. 빵을 먹는다. 그러면 빵을 먹을 때 배부르기, 배부르기, 그다음에 빵맛 이걸 보고 했죠. 그러면 배가 고팠을 때 빵을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불러오죠. 그렇죠? 그러다 점점점 가면 배는 일정기간 차지만 맛은 자꾸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체감. 그 다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뭐가 되냐면 통증을 느끼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알겠죠? 생산성도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체증과 체감이 함께 나타난 생산 함수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수학 체증 영역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자꾸 올라가는 거. 체증. 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체증이란 말은 이와 같이 넣으면 넣을수록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체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영역 같은 거는 생산 요소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 평균 생산 최대가 될 때까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늘면 늘수록 최대가 될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 자, 그래서 되게 이제 1단계 영역에서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소위 요 영역에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점점점 올라가는 올라가지만, 증가되기는 증가되지만, 뭐가 돼요? 그 증가량은 줄어드는 거죠. 아까 그랬죠? 배는 불러오지만 맛은 줄어드는 것처럼. 이것이 제2영역,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생산력은 계속 증가하지만, 한계 생산력, 평균 생산력 계속 감소한다.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날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볼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고 하시면 감소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나아가서는 마지막 가서는 뭐가 될 거냐? 합리점을 초과했으면 더 이상 많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수 있어요. 그러면 임업 생산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다 가져간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가져갈까요? 여기 있는 제2 영역인 여기서 결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합리적 경제성에 대해서는 자, 수익의 최대 대기한 조건으로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오겠죠? 첫째, 수익 최대가 되게 한 조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걸음을 갖다가 투입함에 따라서 최대가 되게 한 조건에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의 차액이 가장 클 때, 그때가 수익이 최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총수익과 총수익, 총비용을 비교하면 이 차가 엄청 크단 말이야. 차가 엄청 클 때 그것이 수익이 최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가격비가 한계 생산과 일치할 때. 가격비 한계 생산. 그러면 자, 이때 한계 생산력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시점이 최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은 총비용이 있겠고. 자, 우리가 총비용. 자, 총비용은 뭐야? 우리가 토탈 코스트 이런 형태를 써서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죠. 그다음 생산물 단위당 비용 계산은 평균 비용이 있어요. 생산량에 대해서 총비용이 있는데 총비용 중에서 생산량 나눈 것. 그다음 평균 유동비는 총 유동비에서 생산량 나눈 것. 그다음 평균 고정비는 총 고정비용에서 생산량을 나눈 것. 그다음 한계 비용은 한계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하는데 생산비가 얼마큼 증가한다. 이걸 갖다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됐고 반대로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는 이제 생산 관리 및 시장 육성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